뭐야 이거? 아니 나 이거 댓글 보고 솔직히 이런 CCTV 이제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살짝 난 좀 지겹거든. 근데 맨 오른쪽 면 빅파이라 그래갖고 뭔 뭐지 뭔 드립이지? 하고 다시 클릭했더니 진짜 빅파이가 있네. 편의점 알바 개새끼네 이거. 슈퍼춥스 84개를 다 기프티콘으로 결제하고 갔다고? 블랙넛이 신보냈어요. 가사 수준 볼게요. 저거 왜 말하지? 약간 이런 좀 금기시 되는 약간 막 그런 가사. 근데 뭔가 저는 가사를 쓸 때 그런 걸 좀 쓰면은 아이고 존나 쓰레 같은데 약간 이런데 근데 그게 뭔가 쾌감이 있더라고. 재밌고. 내가 야 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저거 왜 말하지? 약간 이런 좀 금기시 되는 약간 그런. 아. 근데 힙겔이라고 힙겔 내부에서는 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욕 먹고 있어. 실키보이즈 앨범 보고 앨범 빠는 거 보고 느끼는 거. 와 씨발 가사에 노무현 이게 블랙넛이지. 근첩들 발광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에미넴 이렇게 쓰는 거 맞나? 그냥 심랭넛 이 새끼는 쿠키 피대의 조거품임. 데뷔 10년 동안 정규 앨범 한 장 없고 가뭄에 콩나듯 내는 노래들도 오로지 가사가 얼마나 병신 같은지 이거 하나에만 이목이 쏠림.
족급식들과 대가리 수준이 족급식에 멈춰버린 존랭넛 빠들만이 허공에 조치하면서 빨아주는 듯. 그냥 희대의 족거품 그 자체. 코리안 에미넴은 지랄. 그냥 가서 운진아의 like 무연. 마치 뭐뭐 마치 like 뭐 이런 거. 예. 이쯤 되면 이제 에미넴을 자꾸 비교를 한다. 그래서 이쯤 그 에미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또 그 키디비라는 여자 래퍼를 갖다가 가사에다가 이제 약간 인용을 해가지고 키디비 사진 보고 니슨 인터넷 사진 보고 뭐 약간 그 용두질을 좀 했는데 실제로 얼굴 보니까 팍 죽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그 비유의 그런 가사가 있었고 그걸 이제 고소를 해버린 거야. 래퍼들끼리는 이제 서로 언급을 하고 뭐 공격적인 것에 대해서 음악으로 받아쳐야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스포츠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들만의 룰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룰을 깨고 키디비가 이제 고소를 하는 바람에 블랙넛이 법정에 섰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명예훼손이었나? 그래서 그걸로 이제 벌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얘기하기를 뭐 판사 앞에서 에미넴 니 뭐 힙합에 대해서 뭘 알겠냐 에미넴 생각하고 에미넴을 막 인용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에미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뭐야 블랙넛은 자기가 에미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왜냐면 에미넴이 옛날에 활동하던 시절에 그때 그 가사 수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에미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엄마마저도 그 6마일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엄마를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런 내용 아주 그 좀 굉장히 빡센 내용 중에 하나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빨강 마치 커트 코베인 알죠? 커트 코베인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권총 자살했을 때 머리에서 튀어나온 색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빨강 예. 마치 커트 코베인의 머리에서 나온 피처럼 예. 이런 가사들 굉장히 빡세죠. 8마일 아 6마일이 아니라 8마일 네. 네 머리를 찌를 거야. 네가 게이든 레즈든 동성애자든 자웅동체든 여장남자든 바지든 드레스든 게이 싫어하냐고? 답은 응이야. 동성애 공포? 아니 넌 이성애 공포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과의 뜻을 내비쳤었죠. 그 당시 뭐 엘튼 존이라든지 이런 그 좀 LGBT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내뱉고 그랬었던 시기라서 그때 나중에는 이제 사과도 하고 또 같이 그 공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나오네요. 번 돈 다 뺏었어. 법원 가서 개겼어. 그 키디비와의 그 법정 공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만 래퍼였다. 안 쫄려 덤벼 왓. YG 해결사. 내 변호사. 별명 A. 걘 계속 감성만 팔았고 어쩌라고. 듣고 자란 에미넴만이 내 변명. 밥줄 다 끊겨도 내 할 말에. 최고가 못 되면 차라리 될래 난 최악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사가 더럽건 뭐라건 알 바 없고 이 새끼가 그래서 에미넴만큼 랩을 잘하냐? 에미넴만큼 간지가 나냐? 에미넴만큼 잘생기기라도 했냐? 에미넴보다 음악을 잘하냐? 에미넴이 빌보드 1위 밥 먹듯이 따였을 때 따먹었을 때 이 새끼는 멜론 아니 벅스 차트는 더 먹어봤냐? 에미넴이 정규앨범 11개 낼 동안 이 새끼 정규앨범 하나라도 냈냐? 존 랭넛이 에미넴 발톱 때만큼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까였겠냐? 2년 동안 원기옥 모아서 좆병신 노래 싸지른 거 쉴드 치는데 도대체 왜 에미넴을 들고 오냐? 양심에 안 찔리냐? 이런 내용이야. 근데 가사가 좀 그죠? 예, 저급하고 옛날에 좀 뭔가 구시대에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가사? 네, 뭔가 저는 가사를 쓸 때 그런 걸 좀 쓰면은 아이고 존나 쓰레기 같은데 약간 이런데 근데 그게 뭔가 쾌감이 있더라고. 재밌고.
이번에 블랙넛이란 래퍼가 노무현 대통령, 오원춘 사건 피해자 등 많은 사람들을 비하했습니다. 예전에 한 래퍼에게 성희롱을 해서 전과도 있는 래퍼입니다. 안녕하세요, SBS입니다. 제보자님 성함과 주소, 취재 결정되었을 때 다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접수가 되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아까도 지금 뭐 틱톡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나고야 시내에서 행해진 노상 생활자에게의 괴롭힘,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괴롭히고 주요 젊은층들이 중심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어서 그 모습을 틱톡 등으로 동기하고 있다. 노숙자들에게 괴롭힘을 하는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음식을 준다고 편의점에 데려가서 회계 직전에 두고 떠난다. 뭐 하는 거야? 씨발 새끼들아. 와. 아, 좀 존나 꼴받네. 톡 사라져야 돼 이거. 저런 노숙자 영상이 50개가 넘는데요. 회전 초밥집이 그래 사라지고 있대. 아, 씨발. 와, 존나 역겹다 이 새끼들. 그리고 어떤 놈은 이거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는 바람에 엄청 커져가지고 그 기업한테 소송 받았다 그러더라고. 끝까지 취해 안 해줄 거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10시에 올라온 글인데 4살 연하 썸남한테 야스하자고 까여갖고 갖고 논 거냐고 화내는 30살 여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뭐해? 자? 앉아요. 웬일이야? 내일 쉬는 날이라며. 아, 그냥 유튜브 쇼츠 봐요. 연하는요? 나 아무것도 안 해서 심심해서 톡 해봤지. 내일 뭐해? 약속 있어?
아, 내일 집에서 쉬려고 그랬죠. 별일 없으면 나랑 놀까? 뭐하고요? 영화 서치 봤어? 너 그거 2 나왔는데 볼래? 보고 밥 먹고 모텔 갈까? 영화는 괜찮은데 모텔들은 좀 그렇죠. 왜? 여친 생겼니? 아니요, 그냥 우리 아무 사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너도 게이득 아니야? 뭐가 게이득이라는 거죠? 나랑 야스하면 게이득이잖아. 제가 왜 게이득이죠? 너도 여친 없는 지 꽤 됐잖아. 그리고 남자로서 좀 고플 거 아니야. 야스한다고 하면 다 좋아하지 않나? 제 누나, 그닥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니? 확실하게 말해줘. 답답해. 몇 달째 이게 뭐야. 만나기만 만나고 데이트만 하고 진전도 없고 그냥 날 가지고 논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짜증나 너. 나 갖고 논 거 맞지? 솔직히 여자가 먼저 하자고 하면 안 한 남자가 어딨어. 그냥 나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할게. 읽고 답도 없네. 답답해. 저기 누나, 당황스럽네요. 남자는 다 좋아야 되나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 건지 모르겠고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하면은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하는 그 체력을 쓸 바엔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 누나 되게 좋게 생각했었는데 매번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전 사람 오래 보는 편인데 제가 답답하고 짜증나시면 연락 안 하는 게 맞고요. 주무세요. 내가 좀 격해졌나 봐. 순간 너가 선 긋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미안해. 내일 그럼 우리 영화만 볼까? 다시 천천히 다가가 볼까? 전화 보내.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 줘. 알아가 보자고 결정하자고 그러길래 썸만 계속 타고 있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고 생긴 것도 마음에 들고 데이트도 자주 했는데 주말에 쉬는데 주말마다 만나왔고 평일에도 시간 될 때 만나고 그랬었는데 저것만 보면은 내가 무슨 야스의 미친년처럼 보일까봐 이전에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보여줄게. 오늘 재밌었어? 네, 다음에 또 놀아야 했나. 나 일주일 동안 사인 필요. 주말에 너랑 놀면서 풀려. 저도 그래요. 우리 잘 맞는 듯해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잘 맞는 듯해요. 누나, 잘 잤어요? 저 이제 출근해요. 오늘 추워요. 헐,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나가? 나도 출근 중이야. 10시까지 아냐? 아, 맞는데요. 오늘 1시간 일찍 나오려고요. 뭔 일 있어? 아니요, 집 제사라서요. 아, 토요일 날 뭐해? 저 약속 있죠. 아, 진짜 바쁘네. 누나랑 약속 있죠. 뭐야? 뭐 할까요? 토요일까지 누나가 좀 정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말 그대로 두 달 내내 우린 썸 타고 있었는데 사귀자는 말은 안 하고 최근 1, 2주 동안 내가 애 타서 계속 애 타고 연애하고 그러긴 했어. 누나는 연애 스타일 어때요? 뭘 물어보는 거야? 너무 광범위해. 그냥 연락? 만남 주기나 뭐 이런 거요. 나는 연락 많이 하는 거 좋아해. 주말에 한번 만나는 것도 좋아. 자주 만나는 것도 좋고. 누나는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물어봐도 돼? 이상한 거예요? 너 스킨십 혹시 싫어하니? 뭐 결벽증 같은 거 있어? 궁금해서. 아, 뭐 좋아하죠. 결벽증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날 피하는 느낌이지? 싫어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좀 사귀기 전에 그런 얘기하면 좀 불편해요. 놀랐어요, 누나가 그런 말 해가지고. 내가 자러 가자 그래서? 말로 들으니 또 그렇네요. 누나, 사귀기 전에 해보는 스타일이세요? 선세구사? 응, 나는 매번 그러진 않고 너가 마음에 드니까. 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 들을 준비 되어 있어. 아, 그런 거 아닌데 좀 천천히 하고 싶어요. 저도 누나 존중하죠. 우리 잘 맞아요. 맞는데 속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맞출게. 근데 너무 기다리긴 하지 마. 아, 네. 내가 너무 조급했던 걸까? 말 노을에도 절대 안 놓고 두 달 동안 데이트하면 술 먹고 하면서 손도 안 스쳤어. 난 다른 애한테 데이트도 오고 그러는데 얘는 전혀 내가 아쉽지가 않나 봐. 자존심 상해. 여시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남자도 존나 말투 개 꼴받아. 크크 붙이고 이지랄하는 거. 아니 한번 시원하게 그냥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두 번 해주면 안 되나? 그러고 나서 뭐 남자가 누나 좀 별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미안해요 누나. 그래 나도 즐거웠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말투도 좀 꼴받긴 해. 학창시절 찐따들 유형. 왜 페이커 사진 왜 걸어놓은 거야? 대상혁 사진은? 롤 잘하는 찐따.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없고 학교 성적 3-4등급. 여자 앞에 존나 수줍어하고 일진녀들이 귀엽다고 지금 망상 오지게 하고 축구할 줄 모르지만 수비수나 골키퍼처럼 체육시간에 혼자 뒤에서 스마트폰함. 에이 씨발 지겨워. 다이소의 애플페이 결제장이 이제 등장했다. 야 이제 곧 상용화 되는군요. 오토바이 타는 눈나들. 안전장비도 안하고 아주 그냥 뒤지려고 타네요. 이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길에서 사망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이크 타면서 바이크 스턴트 잘하는 분이었는데 죽었어요. 몰라 트럭에 받쳤는지 어쨌는지. 안전장비 안한건 다 꼴보기가 싫네. 어쩐 좀 그러네. 와 매달렸어. 와 와. 아이온데. 좀 둘 다 좋아하는 거잖아. 와 줄 타고 내려간다. 대박. 아니야. 이 보이 제대로가 뭐 얘나 보여. 이 아저씨 큰일 날 뻔했네. 와. 아니야. 되게 무섭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네. 유아인 위약금 소송만 최소 200억 이상 추정이 된다고. 뒤졌다 이제 유아인 어떡하냐. 손가락이 근데 아직 좀 부자연스럽긴 하다. 손이 좀 기괴하다던데. AI가 그린 손은 봐봐 손 이상하잖아. 다 네 개도 아니고 다섯 개도 아니고. 여기 손 이상하잖아. 손을 잘 못 그리나 봐.
손 이상해. 좀 기괴하지 않아? 손 보면은? 미국에서 중국 틱톡 퇴출 법안 첫 통과. EU, 일본, 캐나다도 동참한다. 그래, 제발 조톡 없애버려. 논란 후에 방송가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방송인. 이게 누구야? 누구시지? 누구래요? 아, 노제! 그, 저 스우파! 야, 그러네! 최단기 반짝스타네? 그러네, 진짜. 본업이 백댄서니까 본업에 충실하러 가신 거 아닐까? 메시가 그 아르헨티나 전원 그 팀원들한테 황금으로 만든 그 아이폰 선물해 줬대요. 멋있네요. 몇 억 들었다고 하는데 몇 억일까요? 2억 7,600. 메시한테는 그냥 뭐 한 끼? 한 끼는 좀 그렇고. 결정사 최상위 레벨에 있을 법한 나이도 어리고 약사에다가 90년생이고 매칭은 의사, 검사, 검판사도 가능할 텐데 90년생이면 좀 나이가 있는 편 아닌가? 웬만한 부자들도 부담스럽다는 고깃집인데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요. 타워 팰리스 가까운 데 이제 붙어 있는데 입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예, 그 위치에 있고 입점해 있어서 굉장히 그 접근이 쉬울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사악하대. 타워 팰리스 주민들도 자주 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얼마나 비싸냐면은 한우인데 아무리 한우라고 할지라도 나도 이런 가격은 처음 보네. 비싼 가격은 16만원까지도 한다. 110g에 11만원. 가장 싼 게 110g에 98,000원. 110g에 16만원까지도. 성인 남자 둘이서 배부르게 먹으려면은 150에서 200만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양껏 드셨을 경우 이게 1인분 양이고 총 자르면 7조각. 대충 저 작은 조각 하나가 프라이드 한 마리쯤 된다고. 다음은 이제 즉석 양념 생갈비 뼈 포함해서 200g에 16만 5천원. 미친 새끼. 아유 맛있는 새끼네.
맛있어 보이네. 완전 미친 새끼네. 맛있어 보여서. 아, 미친 새끼들. 이제 커뮤니티에서 반칙왕이라고 명연만 까는 글이 이제 역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 로블로라 그러죠. 예, 브라를 좀 생각보다 많이 깠더라고요. 예, 크리스반에 아우르 꺼러. 로블로 아는 것만 네 번이고 저 중에 경기 취소된 게 무려 두 번이나 있었다. 굴하지 않고 킥으로 안 하니까 니킥으로, 니킥으로 안 되니까 주먹으로 로블로 한다. 황인수가 반대로 로블로 했으면 황인수 죽을 만큼 욕 먹었겠지. 아, AI 기술 좀만 더 저기 하면은 그거 있던데요? 그 AI가 만든 애니메이션? 왜 안 나와? AI 애니메이션. AI가 그린. AI가 그린 공포 게임 뭐야? 아니 움직이는 애니가 아니라 뭐 영화 같은 거였어. 컴퓨터 그래픽이었어. 그래픽 지리던데. AI가 만든이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내가 우리 카페에서 봤었거든. 아니 근데 꽤나 퀄리티가 존나 훌륭해 여러분들. 실베였나? 어, 가위바위보. 맞아, 맞아. 이거야, 가위바위보. 요거 미쳤더만. Let's finish this. One, two, three. 작화 미쳤다. 미쳤지.
틴더에서 남자 찾는 상여자 누나 프로필. 키가 2m래. 몸무게 114kg. 35. 순수 근육. 오직 생고기만 먹고 세상을 때려부술 애를 막 낳고 싶어 한다. 피지컬 좋은 애를. 똑똑하고 우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남자 구함. 나를 위해 문을 잡아주고 내가 지나갈 때 엉덩이를 찰싹 때려줬으면 좋겠어. 와, 윤성민도 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인스타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예고하고,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이러고 나서 저기 택시 타고 눈 떠보니 여수 왔다고. 이런 나보다 주사 더 심한 사람 있나요? 집에 어떻게 가지? 진짜 집에 어떻게 가지? 잘 있어라 세상아. 이 사진이 마지막이었고 진짜 죽었어. 미쳤지? 존나 허무하지 인생. 꺼진다 본 듯. 그것도 있었는데 이건 근데 미스테리에서 다뤄야 되겠다. 그 유명 인플루언서였나? 모델이었나? 중국에서인가 대만이었나? 대만이었던 것 같아. 죽었는데 몸이 다 토막나갖고 냄비에서 머리 발견하고 남편 쪽 가족 4명 다 구속당하고 알고 보니까 돈 때문에. 미쳤더만. 홍콩인가? 존나 역겹더라. 홍콩 모델. 그래 이거 중국이 진짜 무섭다.
얼굴이 우울해 보여요? 그게 아니라 바로 바이크 방송 해야 되는데 어우 커피를 좀 덜 마셨는지 어쨌는지 왜 이렇게 피곤하냐?